특별생방송 총선 격전지를 가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전해철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해철 후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내일이 투표일이고 오늘이 이제 선거운동 오늘 자정까지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어떻습니까? 좀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이실 텐데 좀 아쉬움은 남는 게 없으십니까? 예, 당연히 아쉽고요. 좀 네.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이번 선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죠. 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 평가와 심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민주화라든지 또는 보편적 복지 실현 이와 같이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의 총선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쭉 제가 이제 예비 선거 또는 본선거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을 만나본 결과로는 이런 야권에 대해서 좀큰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장담할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전해철 후보 그래도 여유가 상당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승리를 자신하십니까? 실제로 목이 새 가지고요. 예. 오늘 아침에 좀몇번 유세를 좀 줄이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만 목이 예. 많이 샜습니다. 네. 우리 전해철 후보께서는 이제 변호사 출신이시고 또이 참여정부 때 이제 민정수석까지 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근데 이제 상대 후보인 박선희 후보는 경기 지역 출마자 가운데 가장 최연소 이제 후보이기도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좀 부담 같은 건 혹시 없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약간 부담은 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그제 상대 후보인 박선희 후보님께서 네. 또 젊으시고 참신하니까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어서 제가 부담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렇게 선거라는 게 평가받고 또 검증받는 게 반드시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제시하는 정책이라든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적극적으로 또 많은 비율을 차지한 부담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요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로 선거판 정치판 전체가 뜨겁습니다. 우리 전 후보께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을 지내셨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실 말씀이 좀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나타난 사실, 물론 이제 검찰의 수사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나타난 사실만으로도 제 생각에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맞지도 않고 전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새누리당이라든지 박근혜 선대위원장께서도 이건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관련이 없다 또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역시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 민간인 불법 사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중대한 범죄다 이걸 이제 분명히 하고 싶고요. 제가 이 전주에 몇 차례 이야기하였지만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가 개입하거나 또는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불법 사찰이 전혀 없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안산 신구가 100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산 발전 전략을 내놓고 계신데, 안산시가 공업도시이다 보니까 많이 그동안 노후화도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이제 이래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도 이런 구상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안산이 1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산업도시로서의 안산이 여전히 유지 발전이 돼야 되고요. 하나는 이제 여주 새롭게 나옵니다마는 해양 생태 관광 도시로서의 안산이 또 하나 이제 미래의 상을 보여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산업도시의 안산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먼저 시와 바늘 국가 산업단지가 좀더 고도화되고 또는 노후화된 기반 시설 같은 게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도 개정이 돼서 재정이 좀 확보되는 게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시와 바늘 국가산업단지의 고도화 기반 시설 개선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옆 지역에 시와 MTV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6년까지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이거 역시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산업도시로서의 안산에 좀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안산에서는 이런 산업적인 기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시와 쓰레기 매립장 활용 방안도 지역의 이제 뜨거운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들 합니다. 우리 전해철 후보께서 갖고 계신 해법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시와 쓰레기 매립장은요,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께 고통을 줬습니다. 약 20년간 경기도 8개 지자체에서 생활 쓰레기가 모아져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시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컸다, 이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이 이 부분이 매립장에 대한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에서만 지혜를 모아가지고는 되지 않고 경기도와의 협의 또는 경기도 의회와 관계 이런 게 있어서 경기도라든지 안산시 또 경기도의회 안산시의회 이렇게 전체적인 정치인들이 모여서 또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함께 운운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제들이 생각할 때 이 시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이거 자체만을 생활체육문화복합시설로 하겠다 이런 제들의 공약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거 위에 그 쪽이 벨트가 있습니다. 네. 이 벨트가 갈대습지공원이라든지 시와호라든지 대부도 4동 89블럭 이렇게 쪽이 벨트가 있는데 이 벨트 전체를 시와 쓰레기 매립장과 함께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해양 생태 관광 도시로서의 안산의 수면 벨트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큰 그림과 앞으로 미래를 볼 때도 시와 쓰레기 매립장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 동포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안도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지금 와 계시지만은 또 영주 귀국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귀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만든 것은요, 실제로 저희 이제 지역의 고향마을 같은 그 고향마을에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그분들만을 귀국의 대상자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 법률에서는 귀국 지원 대상자를 좀 인도적인 측면에서 직계비속 한 가족 정도는 동반해서 귀국할 수 있게, 이게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외에 이제 출도 공간이라든지 또는 유해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할린 동포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특별법에 담겨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전해철 후보께서 혹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셔서 국회에 입성을 하시면 이것만은 안산 발전에서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시면 한 가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제 지역이 이제 번호동 4동 반월동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은 잘 알고 있는데 수인선이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산시 도심 구간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착공할 때 애초 설계도면은 반지하화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애용하는 황토십리길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훼손 단절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인근 아파트는 굉장히 소음 진동 같은 게 이제 심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많은 시민들과 뜻을 모아서 수인선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하화가 완전히 잘 돼서 현재는 이제 그 설계 변경 또 설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하화로 잘 추진되는 게 첫 번째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수인선 도심 구간이 잘 돼서 2016년까지 공정에 차질이 없이 완공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수인선 지하화가 잘 된다면 그 도심 그 위 공간에 지상 공간이 약 16만 평방미터의 녹지 공간이 생깁니다. 그건 역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휴식터 또는 녹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제들로서는 아주 중요한 지역의 현안입니다. 네, 이제 오늘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데 유세 일정이 쭉 잡히셨죠? 오늘 마지막 그렇습니다. 선거유세는 어디에서 어떻게 마감을 하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오래 하는 것보다는요. 가능한 지역의 여러 군데, 여러 군데에서 작게라도 많은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현재는 좀 전략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하루 남은 선거운동인데 끝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산 상록갑 선거구 민주통합당 전해철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